며칠아 내 딸아 어리고 가여운 것아 너는 그냥 작은 집에 살아라 재물 많은 집안과는 와.
왕래하지 말고 싸움 잘하는 장수한테는 시집가지 말아라. 정면은 세 칸, 측면은 두 칸 넘지 않는 집을 짓고 높은 담과 소슬대문 두르지 말고 살아라. 며치야, 어린 것아, 쌀이 울 낮은 집에 은근히 살아라. 공명도 용맹도 부질없으니 평범한 안악으로 범부나 만나 잘 살아라. 모두들 내 말을 명심하여 며칠을 작은 집에 살게 하여라.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말에 늘 길을 열고 허심탄회 받아들이고 전쟁에들 이기는 것도 왕이 할 일이지요. 스승님, 우리 아버님, 아니 우리 아빠 엄마께서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시지 않으셨잖아요. 하오나 세자마마마, 왕이 반드시 전쟁에 나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늘 이긴다고 다 왕이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. 아빠 엄마는 꿈을 꾸셨다였지요? 그럼 그 꿈은 하늘에서 내린 건가요? 그 꿈은 모를 일이지요. 그 꿈이 하늘의 뜻인지 백성들의 염원인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. 그땐 대왕마마도 모르셨을 겁니다. 세자마마.
보셨습니까? 땀이 흥건합니다. 아니요, 길몽은 더욱 아니요. 묘한 말씀이십니다. 흉몽도 길몽도 아니라시니. 낮에 고래 나가신 일은 잘 되셨는지요? 채용 장군께서는 어인 일로 찾으셨답니까? 삼남에 쳐들어온 왜구들이 이번에는 아주 더 극악한 모양이요. 아무래도 변한열 장군이 도체 찰사로 나서고 내가 수행하게 될 때도 충직하고 지혜로운 보은 정몽주가 종사관이라니 내심 기대가 크오. 아버님! 아버님! 어머님! 기뻐해 주십시오. 붙었습니다. 드디어 붙었다고요. 소자 방원! 진사씨의 급제이옵니다! 뭐라? 장하구나 내 아들아!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다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? 장하구나! 기특하구나! 가문의 큰 자랑이다! 이제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문과에 급제한 자식이 나섰구나! 방원이 급제요. 기뻐해 주시오, 방우 형님. 아우야, 내 아우 방원아.
기쁘다. 기쁜 일이구나. 기쁘기는 하양이 없다마는 너도 이제는 세도가 될 피바람 칼바람 속으로 들어서는구나. 아 형님, 그게 무슨 말이오? 사나이로 태어나 나라 일을 맡아 하면서 가문을 빛낼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니오? 칼을 쓰나 혀를 놀리나 다 남들 죽일 궁리만 하는 세상 아닙니까? 세상이 온통 피바람 속인데 저 하나쯤 못나서 흥청거리기로 뭐 달라질 것 있겠습니까? 아 형님, 아버님을 시기하여 사방이 우리 집안을 노리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판에 형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나약한 소리만 하실 생각이오? 세상 사슬이나 끝나 출세가 다 망해가는 이 나라에 사나이 길로 태어
간다.